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육지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동해를 향해 3,260km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 20년간 평균 국민소득액의 성장과 함께 연간 7.5%의 높은 경제성장 속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왔다.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차기 11개 경제국가들 중에 하나이다. 베트남은 이 지역 국가들과 다르게 안정된 사회와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 투자하기에 안전한 나라이다. 지금까지 82개 국가가 베트남에 투자하였다. 베트남은 국제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인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박링성은 하노이 중심에서 30km,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40km, 하이퐁 꽝링 항구에서 110km, 랑선 중국 통관구역에서 115km 떨어져 있는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성이다. 박링성의 교통은 1A 국도, 18번 국도를 가지고 있고 박링성과 랑선 중국을 이어주는 철도. 박링성은 면적이 822제곱킬로미터로서 102만 8천명의 인구와 그중 63만 3천명의 인구가 노동인구이다. 박링의 노동력은 젊으며 교육을 받은 젊은 노동력이 3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동력들은 현대적인 기술을 잘 받아들여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도 있다. 미글라세라 랜드의 산업단지 및 미글라세라 옌퐁 신도시는 박링성 옌퐁 지역에 위치한다. 18번 국도와 직접 연결되며 베트남의 선두 기업이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유통성 있는 교통 시스템과 연결되는 지역이다. 경제 사회적으로 일관적인 모형으로 건축되고 주택 신도시를 포함한다. 미글라세라 랜드의 산업단지 및 미글라세라 옌퐁 신도시의 총 면적은 710헥타이며 18번 국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현대적인 인프라가 있는 산업단지와 신도시로 구분되며 옌퐁 산업단지가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 다른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의 총 면적은 660헥타이며 두 구간으로 구분된다. 1구간은 면적이 341.81헥타이며 공장, 관리센터 및 공공서비스, 기술수단, 나무 및 호수, 공원, 교통시스템을 포함한다. 다음과 같이 생산 요구를 충족하도록 중요한 공사 및 현대적인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국가 전력원에서 공급받은 전력을 단지 자체 변전소 110/22kV를 통해 2/63mva로 공급한다. 각 업체들의 울타리까지 수도관으로 연결된다. 빗물 및 폐수의 배수 시스템을 따로 설치. 빗물은 하수관을 통해 모여진 후 인근 강으로 자동 배출되는 시스템이며 폐수 처리 공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4,000 세제곱센티미터이며 항공 관제 시스템, 세관 및 관련 부서,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건축하며 은행, 의료, 우체국, 슈퍼마켓, 주택이 포함된다. 현재 삼성그룹, 오리온, 피엔텔, 모베이스, 플렉스컴 등 일부의 유명한 투자자는 옌퐁 미글라세라에 나타났다. 산업단지의 두 번째 구간은 1구간의 북쪽에 위치한다. 현대적인 도로와 연결되며 전역에 운하 및 나무를 배치하게 된다. 이 구간은 총 면적이 313.9헥타이며 공장, 관리센터 및 공공서비스, 기술수단, 호수 및 공원, 교통시스템을 포함한다. 옌퐁 미글라세라의 두 번째 구간은 교통시스템, 공원, 호수, 공공서비스 센터를 건축하는 데 집중된다. 공장 시스템은 하이테크 건축물을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건축된다. 공장, 고급 창고 시스템, 녹색 공원, 호수, 스포츠 운동장,
그리고 기타 공공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옌펑 위글라세라 산업단지의 최고의 장점은 공업단지 옆에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업단지의 동쪽에 위치하여 18번 구도와 연결되어서 옌펑 위글라세라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간부, 사무원, 노동자의 생활 요구를 충족하는 목적으로 신도시가 건축된다. 신도시의 총 면적은 55.5 헥타이며 공공서비스, 교통, 공원, 나무, 운동장, 공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노동자, 기술자 수소를 포함한다. 위글라세라의 옌펑 공업단지는 이 공업단지 내에 공장의 작업을 충족하기 위해 매년 4,000명 이상의 고등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자원을 교육하고 제공할 비글라세라 전문대학교가 있어서 다른 공업단지에 비해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도시의 4가지 방향에 걸쳐 녹색 호수와 나무를 형성해서 전체 도시지역의 폐 역할을 할 것이다. 게다가 건축물, 빌라, 연계주택, 공공공간이 과학적으로 배치되어서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위글라세라 회사는 건설 원자재 생산 및 부동산 경영 분야에서 베트남의 선도 기업이며 베트남 북쪽에 6개의 최고의 공업단지를 투자해서 건축하고 40개국에 건설 원자재를 수출하고 있다. 40개의 회사를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으며 7억 달러의 자본금, 2천만 제곱미터의 토지 면적, 15,000명 이상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 위글라세라는 전 세계의 투자자에게 효과적이고 신뢰를 주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Sở dĩ chúng tôi lựa chọn cái khu công nghiệp Yên Phong để xây dựng nhà máy vì nó có lý do, và đấy là chúng tôi thấy rằng cái vị trí địa lý của khu công nghiệp Yên Phong thì rất là thuận lợi. Thứ nhất là nó nằm gần khu sân bay quốc tế Nội Bài, và thứ hai là nó cũng nằm gần thêm con đường mà dẫn ra chỗ cảng Hải Phòng, và một cái lý do nữa là nó cũng nằm không xa Hà Nội. 이곳 당민성은 대기업들이 와서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물류라든지 자재 수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박린선 같은 경우는 노이바이 국제공항이 가까이 있고 또 하이퐁 항구라든지 중국 국경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류 수급이라든지 자재 수급에 굉장히 유리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력 수급의 문제인데, 이 박린성이 하노이 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급 인력의 수급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제조 기능 인력들, 생산 인력들을 갖고 있어서 박린성이 규모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인력을 채용해 와야 하는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조금 더 보강된다면 더 좋은 조건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